돌이 이쪽으로 와. 거기 여기 있어. 이리 와. 거기 여기 있어. 여기 앉아. 이것은 인디언 밥. 앉아. 거기 앉아. 앉아. 이거 줄게. 엄마 줄게. 앉으세요. 앉아. 앉아. 아유 이뻐. 앉았어요. 그 다음에 업데... 앉아. 거기 앉아. 아이 이뻐요. 아이고 많이 잘생겼어요. 똑똑해. 아이고 예뻐라. 맛있어? 털에 걸려서. 다시 저기 앉아. 거기 가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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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뻐.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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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를 지금 배우고 있는 중. 엎드려. 거기 엎드려. 여기 엎드려 봐. 여기 엎드려. 여기 엎드려. 긁으면서 엎드리는 거야. 여기 엎드렸어? 아유 잘했어요. 여기 아유 잘했어요. 한 열 번은 말해야 듣는 것 같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토요일 TV가 네. 마지막 겁니다. 그거는 지금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너무 토요일 TV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 그건 한국어. 이거 어느 분이 아니 연장하기로 GPT님한테 제가 신청했고요. 다 끝나는 거 너무 싫어요. 앨범도 끝나고 콘서트도 끝났는데 토요일 TV도 끝나요? 연장합시다. 더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해서 미안할 따름이고요. 또 만날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서울역 가요. 너무 밝아서 화면이 안 보이네. 안 보이네. 괜찮아. 밝게 나올 거야. 우리 서울역 가는 중. 검은콩 먹는 중. 여러분 검은콩 드세요. 굉장히 건강한 여자예요. 아무튼 우리는 서울역에서 동대구역으로 가죠. 오랜만에 또 특실이네. 나는 토미로랑 무궁화호를 타는 그 옛날 추억에 잠겨 있어요. 멤버들이 멤버들이 서울역에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네 저 박봄 담당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네 서울역에 도착했는데요. 지금 다리가 있네요. 어디? 다리가 당연히 있지. 다리 멋있던데. 섹시한 다리가. 아니에요 아세요. 더 이상 그만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리를? 네. 너무 많이 썼어요. 이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유, 오른쪽을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옛날에 한국 왔을 때 필리핀에 네. 왔을 때 할머니나 막 다 이제 지방에 계시면 네. 서울역에서 많이 탔거든요. 기차를 무궁화호. 오늘 예뻐요. 예쁘게 나와요. 감사합니다. 나 왼쪽이니까. 왜 말을 더듬으시죠? 아니 내가 오늘 갑자기 찍히고 있네. 찍어주기로 했는데 내가 찍히고 있네. 나도 찍히고 있어. 나 분량이 지금 엄청나. 넘쳐나 나는. 나 분량이 너무 없어요. 빨리 날 찍어줘야 돼요. 오늘은 저를 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나. 나는 시작도 안 했어. 우와 이런 거 요즘 많이 바뀌었구나 옛날이랑. 우리는 동대구 KTX인데 아직 없네. 택시는 한 5만 원 정도 할까요? 우와 진짜 최근에 타셨어요? 아니요. 지금 5만 3천 원인데 아무튼 탑시다. 우와 엄청 또 먹을 듯. 어머 힘으로도 안 돼서 뒤로 젖혀야 돼요. 이게 안 돼. 돌리면 안 돼요. 이 돌려 돌아가나 우리 해서 수고할 것 같은 돌리세요 다시.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창밖을 바라봤는데. 괜찮은데? 뭐. 이게 우리의 다리가. 저야. 저, 지금은. 뭐다? 주역돌이. 뭐야? 뭐다? 이야. 어지럽다, 야. 이렇게 이렇게 빨리 어지러워. 나 지금 약간 상태가 안 좋아진다. 다시 돌려. 네, 다시 그려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머리 어지러워지라고.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아, 지금 좁아요. 또 창밖을 바라보고. 어지러워. 또 창밖을 바라보고. 아, 머리. 턱이 굴러가고. 도시락 언제 오나요? 아유, 빨리. 떠나자마자 지금... 오나요? 떠나자마자 무슨 여기 카트 끌고 오시나요? 큰 밥상을 꺼내고 맛있는 걸 사먹어야지. 어! 그다지 유명하지 않았을 때예요. 왠지 기차 여행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갈 사람은 없고 데려다 줄 사람도 없고 제가 몰래 나왔어요. 그래서 KTX를 탔죠. 어디 목적지도 없이 우선 타고 다시 돌아오는 걸로 끊어서. 겨울이었거든요. 눈물이 큰 거라 비니 큰 걸 이렇게 다 눌러쓰고 안 보이게 해가지고 진짜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눈만 진짜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람 이렇게 뚱뚱 이렇게 해가지고 갔어요. 저녁 늦게 왔거든요. 막 난리가 났죠. 엄마는 막 어디 갔냐,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랬었어요. 일본 콘서트 예매 10만 명. 요즘 제일 잘 나가. 파격 퍼포먼스 강렬한 무대. 컴백호 발표곡 모두 음원 차트 정상. 좋은 일로 나왔다니까 다행이네. 오늘 스케줄업 가는 건가? 아우 그러네요. 짐 안 쌌는데 또 한숨도 못 자고 가요.
오늘의 대구 일정은 끝났습니다. 일본에 가게 됐는데 굉장히 괜찮나요? 괜찮아요. 뭐 한두 시간 자는데 뭐 괜찮지 뭐. 일단 문자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가서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우리의 청춘을 고속도로 영어 랩을 외워야 돼요. 아, 나는 일본어를 지금 어디 잘리는지 그거를. 옛날에 오할 때, 루네 오고 할 때. 여보세요, 이따가 나한테 그거 가르쳐 주세요. 어디 잘리는지? 오늘 최악의 날이에요. 아, 오늘 진짜 너무 힘드네요. 여러 가지로 비행기도 몇 번이 바뀐지 모르겠어요. 시원의 TV도 마지막인데 이제. 아, 진짜요? 여러모로 오늘 굉장히 슬픈 날이네요. 아, 모자 좀 써야겠어요. 이상해요? 이 모자? 가자. 뮤직비디오에서 파이팅! 흰색인 거 보이겠죠? 여기는 뮤직스테이션이고요. 드디어 왔습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사전 녹화라는 것도 없고 그냥 모든 걸 다 이어서 이렇게 하는데 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느낌. 사실 뭔가 지금 사실 쉬어야 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근데 네, 여러분들을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라면 멈출 수 없죠. 오늘 무사히만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태연 TV가 네. 마지막입니다. 그거는 지금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너무 태연 TV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요? 아직은 두려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제가 그냥 있는 캐릭터대로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일본 팬들 우리 몇 시? 다시 한번 잡아버리겠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랜만에 느끼는 두근거림? 신인의 자세. 그래서 앞으로의 활동이 더 뭔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와야 하나 보컬을 따라 대. 일단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일본 방송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좀 분위기 맞추려고 눈치 봐가면서 막 같이 웃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기대됩니다. 이 방송 출연하고 내일 막 팔아주고 이런 데 나갔을 때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아이 걱정이네. 자고 일어났더니만 많이 알아보고 그런 시츄에이션이 올까 봐. 걱정이네요. 그럴 새도 없이 한국에 가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금은지! 그래요? 야, 웃어! 웃어, 아니야! 야, 국민주 웃어! 그게 윈티지야, 맛있지? 이게 자르면은 빈티지니? 맛있지. 친구예요. 저희 가사를 못해요. 근데 전 다 한국말이라는 거. 한국말이랑 외계 없어. 하나 없어가 다 외울 거. 저는 영어 랩이에요. 언니도 근데 영어 있는데. 파이어. 하이어. 있어요. 두 개. 잊어버릴까 봐 걱정. 그렇지만 잘할 수 있을 걸. 리허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이걸 한 번 더 해야
세트 바로 치고. 뭐라 그래야 되지? 뭐 무대하기 전에 막 토크하고 이런데 참 적응이 안 되네. 이런 시스템 처음이야, 처음이야. 뒤에 갑시다. 아니 그 짧은 거 괜찮아. 자, 화이팅 합시다. 자, 21 놀자! 토끼 마셔! 되게 좋네. 화이팅! K-pop supergirl group singing and dancing for the first time in Japan on a TV music program. Thank you.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初登場ですけどどうですか。頑張ります。Oh my god. すごい良かった。良かった。良かった。最高。ツアー行くなさいんで、チェボくん、おディル。チェボギ없어요。ボギ없어요。ツアー、けど、방송이끝나고이래서진짜다행인것같아요。목이없어요。끝났어요。목감기였어요。아、일단、끝까지가나가요。굉장히많이떨었어요。안떨린솔직히떨릴필요가없었거든요。근데처음에딱왔을때떨려뭐가안떨려안떨려이랬는데점점약간언어에알아듣긴했는데말을아까코멘트코멘트하니까뭔가가약간뜨는거있죠그래서저도모르게떨었던것같아요많이떨었어요제가말을안했는데요영어해도돼요준비한게있었는데말을안써요다음번에안돼요머리바로해놨어요드라이해야지아니여기어쨌든잘나왔네아모르겠어요긴장해서어첫방송이니까오늘오랜만에떨었어요가사도까먹으면안되고그래가지고떨었어요어뭐랄까나되게그건아니다한시간왔는데이렇게해버렸어요왜냐면말을못알아들어서약간난너무힘들어서뭐떨리고그런게없었어그냥아니난하나보다난내일아침에일어났을때우리가하나죽고나갔을때사람들이와투애니언이렇게하기위해서오버하느라고이렇게했는데못생기나자멋있게나와야지아니우리가구호가뭐예요놀자놀아야죠놀았어뭘바라면서하지말아주세요뭘바랐냐놀았냐아유더러워 야내가빨아주면되잖아바닐라 치즈크림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파이야 먹을래? 맛있어? 맛있네요. 역시 하라주쿠 크레페는 인정해야 돼. 어, 입술, 입술. 여자들은 크림을 왜 묻히는지 몰라. 이거랑 이렇게 두 개 사다 줘야지. 응? 체린 언니 선물 줄게요. 미라쿠마. 저는 초파를 사겠어요. 귀엽죠? 에? 고인이만 어때요? 아, 고인이만. 握手しますどうですか？感謝は、あの、頑張ってください。 기분이 좋구만. 남자 팬이구만. 어제 방송 나가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 축하라고 감사합니다. 미라쿠마 양말을 사왔어요. 우와 대박! 대박입니다 여러분! 오빠 이거 봐요! 귀엽죠? 앞에서 절 좀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엠스테에서? 그러니까 내제 같이 해서. 아니, 사람들이 엠스테를 보고 엠스테 나왔었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열심히 활동해야겠군요. 저희는 일본 촬영에 와 있습니다. 나 핸드크림 좀 바르고 싶어요. 바르세요. 이거 샤테크 좀 잠깐만 잠시 실례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유 아유 네 아유 네 웃음이 더 웃겨. 이건 잘 나왔어. 이거 아 실제로 보는 게 더 웃긴다. 네. 이 캠으로 보는 게 더 웃긴데요? 아 나 멀미하네. 하도 뚜루뚜루뚜루 나 사네? 어머 예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데니왕 가트마이마스토. 今月待望の日本デビュー4人組ガールズグループ21が来週いよいよ日本デビュー。やばい、だけがどうしよう。私は最近原宿クレッペにハマってます。クレッペないです。동크라이라는곡이굉장히좋아요。뮤직비디오도마음에들고요。21놀자놀자여기는빵이맛있는것같아요。빵빵빵어디서누르세요？어디서？어나완전돼지같죠？꿀잘말려있네말랑말랑사재기하는거같아。어이것도있네。아나미치겠네。아나망고너무많이샀어요。드실래요？아니아니근데사다가누군가먹어요。누구든와소세지아그만이제그만와보이나는오케이와대박야무슨돈에멋있어나도 가이거지끝내세요뭐예요이거나끝
1번이라고 써 있는 게 뜯고. 어? 이건 내 거야. 미안해. 진짜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아, 바꿔줘야 돼. 시간이 없어졌네. 이것이 바로 일본판 놀자 홍보 CD인데요. 9월 21일 날 발매가 됩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해도 될진 잘 모르겠지만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내 마음에 쏙 드네. 다리 뽀샵이 훌륭하게 됐더라고요. 네, 다리가 뽀샵이 엄청 잘 됐다고 체린 언니 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얼굴을 좀 깎아주셨나요? 얼굴이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요. 아무튼 기분은 좋네요. 이렇게 일본에서 저희 CD가 발매하셨다니. 나올 때 CD를 기대해보겠다고 그랬어요. 대본대로 하지마. 언니 하지마요, 알았죠? 그럼 언니 캐릭터가 너무 죽어버려요. 그냥 대본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언제부터 대본을 그래도 돼? 그래도 돼? 네. 진짜 막말만 해주니까. 그러니까 대본은 진짜 그냥 되게 전형적인 것만 넣어놓은 거니까 너무 전형적이고 되게 당황하실까봐 넣어놓은 거니까 막 하는 거죠 그냥. 우리도 원래 우리끼리도 그냥 하거든요. 그런 거야 그냥 그런 거. 걱정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컷! 걱정이 뭐냐면 무엇이냐 그 한국말도 제가 할 때 좀 약간 어려워 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일본어 할 때도 제가 어눌할 거라고 하죠. 제 캐릭터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은데 맞죠? 그렇게 되니까 좀 걸리겠죠. 그러려면 더 그렇게 계속 각인을 시켜야 돼. 계속 솔직하면 계속. 처음에 저 한국에 있을 때도 굉장히 처음에는 사람들이 쟤 되게 조용하고 쟤 진짜 다르게 생각했어요. 웃는 거 봐요. 와, 왜 웃었니나? 내가 다 들통이 날 줄 알았죠. 언니요, 엉뚱아. 아직 여러분 못 보신 모습이 더 많습니다. 어머니. 월드 소닉. 안녕하세요. What's up with 21? 21TV님 모델은 대라이시요. 아! 21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지마 아사코입니다. これで 日本人が 바카다고 말했다네. 아니야, 아니야. 귀여워, 귀여워. 저희를 많이 도와주셔서 시작했어요. 이번에 라디오 하는 동안 저희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받으시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미키예요. 홍미키가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바로 아카사카역입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지하철을 그렇게 많이 타보진 않아봤는데 일본에서 지하철을 한번 타보는 걸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하철역이에요. 지금 여긴 아카사카역인데 제가 갈 곳은 시부야 역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는 일본 지금 스케줄 가기 전에 잠깐 쇼핑하려고 한 시간 나왔는데요. 지금 배지 탑니다. 아, 이러고 쇼핑하고 뭐 괜찮습니다. 저는 익숙합니다. 별다른 게 없지만 그래도 뭔가 느낌이 신기해.
자리가 나서 앉아서 갑니다. 지금 여기는 어딜까요? 어디지? 이게 바로 시부야까지 가는 기쁨입니다. 오, 다음 시부야래요. 벌써 다 왔네. 160엔 내고 탔어요. 여기 택시는 되게 비싼데 지하철은 그나마 되게 싼 편이네요. 드디어 시부야 도착이에요. 지금 계단을 걸어가느라고. 우와, 지하철쯤이야. 일본 와서 제가 셀카를 거의 못 찍었는데 피곤해가지고. 원래 외국 나오면 몸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맨날 기절하느라고 셀카를 못 찍었어요. 이제 트레이너 TV도 끝나는 바닥에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쌈피디 지금 시부야 거리 나왔는데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요. 신기해요. 뭘까요? 저 빨리 이 모습을 찍어드리겠어요. 뭘까요? 공연이에요. 길거리 공연. 뭐든지 저렇게 열정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우리 내일 한국 갑니다. 뭐 또 며칠 있다 올 건데 그래도 갔다 오니까 가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많이 먹어야지. 이 얼굴 왜 부었지? 부다. 부은 달아.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행사가 있어요. 열심히 노래를 하고 또 내일 새벽에 다시 일본으로 갑니다. 누가 이렇게 스케줄 잡았나. 네, 몸살 갈증기가 걸려서. 아유, 어떡해. 네, 빨리 갈까요? 공연이에요. 마지막은 아니지만 올해 이제 내일 아침에 또 일본 출국하면 한동안 한국의 활동이 없기 때문에 콘서트 끝나고 나서 굉장히 무대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 대구 공연도 그랬고 마지막인데 무대가 한국에서 몸 상태가 안 돼서 아쉽네요.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서 가서 그냥 딱 하고 온 게 아니라 과정도 너무 힘들고 지금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하루에 3시간씩 자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민지야! 재밌게 하고 있어요. 보시면 세린이 양 목도 다 갈랐어. 어쩌다 보니 이게 한국 마지막 곡이 됐네요. 참 어쩌... 아니 근데 다시 뽑아서 트웨니원은 돌아와요. 여러분들이 불러만 주신다면 웃지만 안아주신다면
오늘은 추석 연휴의 첫날입니다. 저는 지금 숙소를 떠나서 본집으로 향하고 있죠. 이 똑같은 셀카인데도 평소 같지 않군요. 왜냐면 마지막 K-Dermusion 20TV 시즌 3 좀 시즌 1, 2에서도 쌍피디로 활동을 했었지만 이번에야말로 정말 계약하자고 말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했던 작품이라 애착이도 가고, 아 이번 활동은 정말 뭔가 너무 아쉬워요. 지금 여러분들 제 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 아십니까? 차 너무 더러워서 보여줄 순 없고, 짜잔, 차에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빠밤, 다둥아, 다둥이 오늘 놀러 왔어요. 다둥아, 차 안 무섭지? 차에 탄 소감이 어때요? 쥬기야 쥬잖아, 야옹, 야옹. 자, 그럼 엄마에게로 뿅. 여전히 신기하게 자는 다둥이. 묘기를 하시나요? 다둥이도 잠이 들어있네요. 이것들이 큰 눈을 떠난다는데 지금. 그래, 잘 자라, 잘 자. 여러분 안녕? 전 시루예요. 아까 바쁘게, 진짜 너무 정신없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PD님이 마지막 20TV 마지막인데 멘트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마지막인데 차마 그냥 그렇게 바쁘게 해서 뭐 너무 수고하셨고 이렇게 하고 끝낼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이번에도 저희 21의 두 번째 미니 앨범 활동을 2011년에 이렇게 예쁘게 추억해서 담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모르겠어요. 참 이상한 게 20TV 막상 찍을 때는 너무 귀찮아요, 솔직히. 근데 또 끝난다고 아까 그냥 쓱 지나가는 말로 들으니까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막 10년 뒤에 이렇게 볼 때는 하길 잘했구나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21TV랑 같이 저희 활동도 끝이 나야 되는데 저희는 계속 달리고 있겠네요. 누구시지? 잠시만요. 아이고. 지금부터 저랑 같이 흔들어 보는 거예요. 큐! 춤을 추고 싶을 때만 춤을 춰요. 살아보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음악 주세요! 오늘 처음 본 거 아니에요? 제 스타일이에요. 안녕 정은아, 난 세진이라고 해. 반갑다 친구야. 나를 춤추게 하는 절대 음악 1위 곡은 Music makes one. Mnet. 내가 미쳐 fly on a plane against the me. 너로 인해 하루에도 나는 몇 번씩 up and down. Don't let me down. 난 울어 매일 밤. No no, stop breaking my heart. 너는 내 기분도 모르고 눈 돌려. I got what you're looking for. 하도 팔지 마. 이게 내 마지막 경고. Oh no, this gonna be the last one. Music makes one. Mnet. Music makes one. Mnet. 누구나 가슴 속엔 화이트가 있습니다. 갤럭시 S2 화이트. 렌즈 착용하고 싶은데 난시 때문에. 걱정 마, 모이스트는 난시용도 있잖아. 렌즈의 수분이 유지되어 부드럽고 촉촉한 편안함을. 정말 쉽고 편안해. 선명하고 뚜렷한 모이스트 난시용. 웅진식품. 이 세상 가장
사랑하고픈 커피 스타일 앤 테이스트 봐봐. 이제 여러분들께 연예인 광피부의 비밀을 밝힙니다. 에뛰드 림프 광채 볼륨업 비비크림에 섞어 바르는 것만으로 연예인 광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워너비 스윗 브레인 에뛰드. 추석 연휴를 집에서 보내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굉장히 쓸쓸하고 외롭고 슬퍼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이면 콘서트 준비 중이겠네요. 지금 본방사수를 못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달아짤과 캡처 많이 부탁드릴게요. 연장할 순 없니? 연장해줄 순 없니? 연장할 순 없니? 연장해줄 순 없니? 미친 거니? 트윈연 TV 아이고 죄송합니다. 흐름이 끊겼네요. 아무튼 네 마무리해야 되는데 트윈연 TV 너무너무 이렇게 소중한 추억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렸고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트윈연 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어떻게 저희의 솔직한 모습이 어떻게 다가갔을지 모르겠지만 네, 재미있었으면 하고 저도 많이 아쉽네요. 또 시즌4를 해야 되겠지 않겠어요? 그쵸? 같이 항상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일본으로 떠나기 바로 전날 짐 싸다가 지금 쓰러졌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 이 굿밤 다락캠도 지금 마지막이어서 아,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다락캠 마지막 다락캠 아 마지막을 이렇게 찍어도 되는 건가 지금 지금 굉장히 굉장한 다크서클과 어 멀리 좀 피곤해서 좀 빨리 잠들고 싶은데 잠을 잘 수가 없네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널 아프게 할지 몰라 아마 날 지금 심장이 너무 외로워서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니야 나도 변해버린 내가 낯설기만 해 우리 연장 진짜 안 하나요? 우리 일본에서의 그 모습을 분명히 한국 팬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정말 친구였던 이 다라캠을 네. 다라캠 보고 싶을 거예요. 일단 자야 되니까 불은 좀 끄고 올게요. 잠깐만. 지금쯤 아마 다른 멤버들도 되게
아쉬워하고 있을 거예요. 다들 잘해나? 나와야 되니까 부르면 다라켄 못 꾸겠다 그러더니 잠들었네요. 빨리 지금 일본 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두둥. 공항 가야 돼요. 아, 지금 짐 싸고 막 준비하고 하느라고 지금 2020 빠빠이를 못했네. 아, 큰일 났네. 이따 멤버들이랑 같이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라켄. 아, 지금 너무 조명을 받아서 얼굴이 빛나고 지금 빛나는 게 아니라 지금 코가 없네. 약간 뽀샵. 네, 민기양, 민기양 얼굴 좀 드러내주세요. 드러내주세요. 어, 인사 뜨개질 민지야. 민지야 지금 바빠서. 보여주시죠. 네. 보이나요? 뜨개질 합니다. 네, 봅니다. 뜨개질하는 민지양입니다. 이야, 지금 머리를 하고. 이제 민기가 이제 뜨개질 시작했는데 끝나면 어떡해요? 보여줄 게 많은데. 벌써 끝나지 왜? 끄지라고요? 마지막 회잖아 이거. 먹어요. 마지막 타라키냐, 2020. 아유, 아니. 소프트가 지금 6회나 남아있는데. 와우. 그렇지. 지금 우리가 요코하마, 고베, 치바 이렇게 갑니다. 연말이 마지막일 리가 없잖아요. 지금 한 게 없는데 뭐 마지막이에요. 아니, 마지막 여러분 한두 번 써봐보셨나요? 20일 날 마지막 방송이야. 아니라고. 21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이야.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국제선. 이제 들어가야지. 조금 더 왔어요. 우리 마지막 방송인 줄 아시죠? 아니에요. 마지막 아니에요. 아직 나는 번지점프도 한 적이 없다고. 그걸 마지막에 보여달라고. 분명히 피디님께서, 방송국 피디님께서 나한테 오마 너는 꼭 번지점프를 성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할 순 없잖니? 그러면 일본에서 하나 우리. 아니야, 또 해. 우리 내 생각에는 끝나지 않아. 그래? 아니라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또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어차피 오실 거잖아요. 아닌가? 왜 다들 아니라 그러지? 마지막이 아니지. 하긴 지금 너무 아쉽죠. 이제 다라켐을 넘깁니다. 다라켐 빠빠이. 다라켐. 빨리 행사에 다르켐. 다라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